반갑습니다. 이상투빠 이승인이에요, 둥아. 내일 K1패를 두두랑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이 앞전에 서2일패 놀러 갔다 오고 나서 크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 나도 내가 그린 문구류들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시는 분들한테 빈손으로 그냥 아, 화답하는 것보다 뭐라도 선물해드리면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문구류들을 조금 챙겨와 봤어요. 조공 키트를 만들어 보려고. 이거는 내일 K1패에서 만나 뵙는 분들,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분들, 아니면은 선물해 드리고 싶은 작가님들에게 소소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진짜 스타식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것보단 남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만들 겁니다. 슈퍼스타 이승인이 막 가가지고 인파에 둘러싸여서, 아, 여러분들, 기름 비켜주세요. 막 이런 거 상상하는 거 역겨운 상상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부족한 거는 죄송하잖아.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이러는 거 넉넉하게 만들 겁니다. 네일 클로버 스티커 3종도 있고 제 그림이 없어도 있고 손에 집히는 대로 갖고 와가지고 수량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스티커. 이건 정말 옛날에 제가 약간 스킬 자수 같은 거 한 거였는데 이지컴이지고 이걸로 스티커 만들었었던 거. 제 로고 스티커. 이건 몰라, 옛날에 그냥 오디네리데이하고 만들었던 거 스티커. 이렇게 명함도 드릴 수 있는 문구류들은 다 챙겨왔는데 전종을 다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랜덤으로 몇 개씩 넣어볼게요. 봉투는 그냥 이런 크라프트 봉투에다가 스탬프 찍어놓은 건데 아, 스탬프를 미리 찍어놨더니 이게 다 조금 번져버렸어. 최대한 꼼꼼하게 포장을 해볼게요. 하나 완성. 들어오고 싶었어? 응? 검수해. 누가 코골지마 누가야? 코엑스 서일패 했던 거 생각나네. 이렇게 챙겨갖고 왔어요. 25개 오반 거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 모르는 사람도 그냥 죽어와야지. 여기에서 오늘 내가 알고 가는 거는 옛날에 K1패 처음 갔었을 때 뵀었던 오 작가님. 오 작가의 작업실 G44랑 I20. 너무 오버했다고 많이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3분의 2 정도 돌았을 때 이미 다 동이 났네? 기분 좋다. 하하하하. 괜찮게 내 거 주니까 또 되긴 한데. 맛있어? 달콤해서 힘 쫙 쫙 올라. 아우, 체리페퍼 향 확 난다. 배고파 거의 힘들었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 재밌게 했어. 핸드폰이랑 의자만 있으면 뭐 한 2시간 정도야. 맛있어, 맛있어. 와, 볶기 부분만 먼저 먹으면 안 돼, 오빠? 그치? 와, 진짜 맛있다. 케이페를 다녀왔습니다. 24년 2월 23일 금요일자로 다녀왔고 난 진짜 표를 좋아하나봐. 가면은 진짜 오늘은 돈 안 쓸 거야. 정말 눈으로 담아만 올 거야 생각해놓고 또 오늘 가서 또 떼돈을 쓰고 왔습니다. 이 가면은 표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신 작가님들 에너지, 양상품이 아닌 개개인의 개성이 묻어나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난 구입 욕구가 막 터져. 어떤 것들을 구입을 했는지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스를 막 다 찍어오지는 못했어요. 사진으로는 이점 없지 않으려고 찍어왔는데 일단 첫 번째 마시랜드라는 곳에서 테이블 매트를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예뻐요. 근데 여기 예전에 제가 스티커 구입했었던 데거든요. 너무 예뻐. 이게 큰 사이즈로 제가 두 개를 샀는데 분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여튼간 이렇게 알록달록이었습니다. 반 정도 접혀있는 사이즈이고 자체 제작 원단에다가 이렇게 누빔 박음질 돼 있는 건데 완성도도 높았거니와 제가 이런 테이블 매트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원목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 바니쉬 코팅 마감이 돼 있는 게 아닌 그냥 오일만 먹여놓은 원목이다 보니까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필수로 테이블 매트 쓰는데 너무 크기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원래 처음에 이것만 샀다가 막판에 못 참고 이걸 하나 더 사왔어요.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잘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따로 구매를 했다 보니까 4만원, 4만원 해가지고 4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덤들을 이렇게 각각 받았는데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되게 사은품 구성이 알차가지고 다꾸할 때 잘 쓸 것 같습니다. 전 다꾸를 즐기는 애는 아닌데 뭔가 이번 연도부터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글로 적고 싶은 욕구가 막 들어가지고 매일 쓰지는 않는데 오늘을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다이어리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페어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시랜드였었고 여기는 네모진 세상이라는 작가님의 티셔츠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작가님께서 수작업 원화를 전시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세 명의 천사가 있는 그림을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그림 티셔츠도 있을까 해서 막 뒤져봤더니 그 디자인은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왔는데 지나와 놓고 아 그래도 왠지 저 작가님 걸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 더 사왔습니다. 라지 사이즈로 샀고 인쇄 퀄리티가 좋은데다가 되게 키치하게 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여가지고 귀여워서 구입을 했어요. 작가님이랑 대화를 조금 나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작업으로 해놓으신 원화 느낌이 너무 예쁘다. 이걸로 나중에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제 취향이었어가지고 작가님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제 외모 칭찬을 엄청 해주셔가지고 행복했습니다. 티셔츠를 구입을 했더니 이렇게 엽서를 하나 원하는 걸 골라갈 수 있게 해주셨고 무료로 주시는 도무성 스티커였어요. 그 다음에 코프키노 패브릭 포스터를 샀는데 이게 치즈예요. 제가 또 유제품 킬러로서 치즈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치즈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저도 미처 잘 몰랐는데 이렇게 어딘가에 약간 쪽 커튼으로 걸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뭔가 잠깐 가리고 싶을 때 덮어놓고 싶을 때 해놓을 때도 느낌 있게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오트밀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거뭇거뭇한 티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약간 탄탄한 원단이에요. 귀여워.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그 다음은 쪼람지라는 곳에서 마스킹 테이프 두 개랑 스티커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오늘 스티커 안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무너졌어. 일단 이걸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진짜 탐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유채꽃 요정의 기차역이라는 건데 와 다이어리 무지에다가 그냥 아래에다가 쭉 얘만 붙여놔도 닦고 끝이야. 너무 탐스럽지 않아요? 예뻐서 샀고 그리고 벚나무 가지 라는 것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또 벚꽃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귀여워. 제가 좀 큰 스티커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다이어리 용지를 되게 큰 걸 써요. 근데 글자로 다 채우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큰 스티커로 뚝딱딱딱 면 채워놓고 글 조금만 쓰는 거 너무 좋아. 이거는 야식 배달 치즈 떡볶이. 떡볶이 좋아해가지고 귀여워서 구입을 했고 이거는 유튜버의 아 너무 귀여운 거야. 10만 이렇게 좋아요. 막 이거 카메라도 있고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여기에서도 막 덤으로 넣어주시는 스티커들이 다 칼선이 있어. 덤을 되게 많이 넣어주셨네. 헉, 뭐야? 이런 알파벳 스티커도 다 칼선 들어가 있는 걸 덤으로 넣어주셨네. 너무 좋다. 쪼람지라는 작가님 작품이었었고요. 그 다음은 다정한 유리라는 곳에서 시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나가는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가격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70,000원이었어요. 덤으로 넣어주신 거 보면은 작가님이 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유리공예 시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푸딩을 원래 처음에 골랐다가 아 보다 보니까 뭔가 푸딩을 내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봤었을 땐 다른 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바꿨어요. 짜잔. 사과나무라고 하는 모양의 시계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 딱 벽에 얘만 걸려있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아쉽게도 건전지는 동봉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엽서도 아! 하나는 엽서고 하나는 관리 방법이 적혀있네요. 이런 스티커들도 작가님 직접 제작하신 유리공예 제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구리밍님이라고 진짜 좋아해가지고 인스타 팔로우 해놓고 음침하게 항상 구경하던 작가님이 계신데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저 처음에 훑어볼 때에는 못 뵀었어요. 한번 구두랑 싹 훑고 오빠는 카페테리아에 있어 하고 저 혼자서 2시간을 더 봤거든요. 저희는 약간 그렇게 데이트하는 게 딱 이런 페어에서 맞거든요. 구두도 좋아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리밍님이 출간하신 종이 인형 책이 있길래 이거 구입했습니다.
브리밍님이 드로잉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기는 한데 제가 진짜 또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릴스를 진짜 잘 만드시거든요. 되게 감각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구입을 했고 감사하게도 제가 누군지 알아봐 주셔가지고 선물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리밍님 그림에 도모송 스티커들 아 이것도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다 선물로 해주셔가지고 룩북 같은 느낌? OOTD? 스타일의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거든요. 작가님 자체가 좀 스타일리시하신 것 같았어요. 이런 스티커도 아깝다. 너무 귀엽다.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이렇게 다작을 하신 작가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엽서도 이렇게 있고 아 그래서 아쉬워요. 저도 선물을 챙겨갔었잖아요. 근데 진짜 금방 공나버려가지고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만나뵌 분들은 아무것도 못 드려서 아쉽더라고요. 아, 더 만들어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A4 사이즈의 포스터도 두 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떡해 너무 예뻐. 성덕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도도한 나초 작가님 스티커를 두 개 구입을 했어요. 칼선 스티커이고 따봉 족제비야 고마워랑 붕방붕방 강아지. 붕방붕방 강아지 약간 누가 같아가지고 샀어요. 족제비 흰족제비 너무 귀여워서 샀어. 왜냐면 제가 요즘에 투어스의 신유 직캠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흰족제비 보고 신유다 하고 샀어. 그 다음은 러브 크레센트에서 이거 마테가 아닌가 봐요? 약간 이게 도도독 뜯어서 쓰는 되게 조그만한 메모지 같은 건가 봐? 요런 류들 종종 보였는데 이게 제일 예뻐 보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나 이거 하나만 구입했는데 왜 이렇게 번듯한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 있지? 왜 마테 하나만 샀는데 덤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뭐 잘 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잉손이라는 부스 명이었는데 이 제품은 블룸의 그라운드랑 같이 이제 하신 건가? 이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계란꽃이 풀밭에 있는 곱창이 화사한 거예요. 기분 좋고 원단도 면원 단위고 딱 만져봤었을 때 샀습니다. 곱창 많은데 여기서 덤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부적 이렇게 도모성 스티커 그 다음에 로지 스티커라는 곳에서 제가 마침 구경하려고 갔는데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걸 선물로 주신다길래 돈을 넣어버렸어. 작가님들 아직 모르실 거예요. 자꾸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 네네네 하고 입금할 때 그냥 이거 돈까지 넣어버렸는데 몰라 더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제가 고른 것들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자세히 보면은 반짝거린다? 일반 종이 같은 느낌이 아니야. 이 밑에 어묵도 너무 귀엽고 전 딸기 좋아해서 딸기도 했고 네잎클로버도 영 싱싱해 보이길래 골랐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선물로 이거는 덤으로 주신 도모성 스티커에다가 요렇게는 그냥 진짜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스티커네요? 화장도 예쁘게 하셨네. 요게 되게 잘 쓰이겠더라. 파스텔 톤으로 얘도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파란표도 또로록 있고 젤리소다 별 엉글뽀짝 반짝반짝 스티커 안 산다며 승인아. 칸다포레라는 곳에서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 라벨기로 만든 것 같은 스티커들. 전 라벨기 가지고 있는데 잘 활용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라벨기 활용하고 싶더라. 너무 귀여워. 이렇게 구입을 했고 또 이런 라벨 스티커 중에서 요거 갖고 싶다 하는 게 있었는데 얘는 단품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작가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단품은 없나요? 했더니 품절됐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요게 포함되어 있는 모조지 스티커팩을 하나 샀어요. 덕질 문구들 구입을 했고 여기도 덤이 엄청 많아. 덕질 탁구. 어쩜 이렇게 다 칼선 스티커를 주시지? 감나가는? 와 덤 스티커가 너무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리소 프린터 좋아하잖아요. 리소 프린터 활용하신 작가님도 계셔가지고 오 리틀 띵 이라는 작가님의 리소 스티커와 봉투를 구입을 했어요. 이게 되게 예쁘더라. 요모저모 작게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봉투 묶음을 샀습니다. 야, 또 리소를 포기를 못했다. 리소 특유의 그 콩크 느낌. 하, 너무 좋거든. 이거는 무료로 주시는 도모송 스티커인데 활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요런 캐릭터 사용하시는 작가님이셨어요. 그리고 또또 프렌즈에서 구입을 또 왕창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또또 작가님 두 분이 자매시거든요. 언니 작가님이 쓰신 손글씨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저번 페어 때는 못 봤었던 스티커 라인 묶음집을 샀어요. 이렇게 봉투 하나로 묶음으로 판매하시는 게 되게 좋더라. 아 이렇게 막 모조지 스티커랑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야. 진짜 이런 거 진짜 잘 쓸 것 같아. 스티커 3종. 그리고 또또 작가님들은 스티커로 다꾸하신 거를 견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두두가 그거 보더니 아 이거 손글씨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예쁘게 잘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나도 아 이대로 꾸미면 되겠군 싶어가지고 구매 욕구가
뻘렁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또 큼지막한 스티커 좋아하니까 밤샘 게임 파티 탱글탱글 딸기 풍선자 딸기 좋아하니까 요것도 아 나 이런 싱그러운 꽃밭 되게 좋아하거든요. 똑똑 봄이 왔어요. 이거 그냥 선물로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건강하자 뭐야. 이번엔 진짜 운동하자야. 이번엔 진짜 공부하자. 이건 이번엔 진짜 연락하자. 아 진짜 미치겠다. 너무 귀여워. 오려 쓰는 모조지 스티커 별 모양들로 너무 좋다. 난 모조지 스티커가 이 위에다가 글씨가 잘 써지니까 잘 쓰이더라. 그리고 토토 프렌즈 작가님들이 다른 작가님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작가님 부스에서 이렇게 스탬프를 받아오면은 받을 수 있는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소프 빌리지 작가님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이제 무조건 받아야 돼. 이게 너무 예뻐. 이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스프링 해가지고 진짜 스티커가 크거든요. 이 밑에가 다 하나 스티커예요. 요만큼이 다. 대박이요. 갖고 할 필요 없어. 이것만 떡떡 붙이면 얼마어치 사면은 마트에 골라갈 수 있다라고 주셔가지고 저는 빨간색 꽃 마트에 골랐고 부적도 주셨어요. 밤에 잠이 잘 오는 꿀잠 부적이랑 맛있는 거 먹어도 살 안 찌는 부적 지니고 다녀야지. 아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싱그러운 풍경 요거 선물로 주셨네?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구딩 아트라는 곳에서 여기 첫 번째 돌 때 저랑 두드랑 엄청 인상 깊게 봤었던 작가님이셨는데 내가 어느 그림을 보고 울었어요. 그래갖고 한 바퀴 빙 돌고 이 작가님한테 가자마자 이거 드디어 뚝뚝 골라가지고 이제 했더니 되게 빨리 고르셨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까 보면서 한 바퀴 돌고 구입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두 개가 연결돼 있어. 스토리가 코끝 찡해지는 그림이야. 머리가 하얀 뭔가 노부부의 행복한 일상 같은 그림을 위주로 이제 선보이고 계셨었는데 이 부부의 과거와 현재 이렇게 두 개 이어지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 구입했습니다. 엽서를. 엽서는 오늘 이거가 전부예요. 앵간하면 진짜 엽서를 안 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힙웅이라는 곳에서 워터 스티커를 샀어요. 아, 옛날에 문방구에 가면은 이런 거 있었는데 옛날 문방구에서는 물이 없었어. 안에 그냥 글리터만 들어있었지. 참 예쁘죠? 이거 원래 제가 두 개만 집었는데 세 개가 세트라고 하나를 선물로 넣어주셨어요. 다이어리 겉에다가 꾸미려고 구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찔이라는 곳에서 마우스패드를 샀어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견뎌, 이겨, 즐겨.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나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많이 징징대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러면 저 더 빨리 꺾여요. 힘내자! 으아! 하면은 팍 꺾여버리는 애 해가지고 또 헤어져 어떡해. 난 이게 좀 더 나아. 그게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원래 귀찮아가지고 마우스 자체를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마우스 챙겨가지고 다니려고요. 이제는 맥북이랑 마우스랑 아하 귀여워. 구입했고 이러고 나서 밥 먹으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련이 남아서 한 군데를 더 왔어요. 여기는 두드랑 저랑 지나가면서 진짜 부스 인테리어가 감각적이다 와 세련됐다 했었던 곳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계시는 남자 작가님께서 제 구독자분이시고 저 작년 7월에 서일패 나갔었을 때 심지어 제 영상 출연하셨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애기들 있는 마트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거 두 종류 구입하고 여기에다가 밑에 거는 일할 때 많이 쓰이는 문구 위에는 약간 사랑할 때 많이 쓰는 문구 약간 덕질할 때 잘 쓰인다고 이것도 라벨 프린터기 같은 디자인으로 마트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마트에 네 가지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마트를 많이 구입을 했네요. 그래갖고 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명함도 저한테 주시고 근데 진짜 너무 큰 걸 주셨어. 다이어리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아, 노트 진짜 세련됐어. 내지 디자인이 그냥 전부 다 무지가 아니고 되게 성의가 느껴졌거든요? 보이시죠? 아주 힙스터 노트야. 힙스터라는 말 요즘 쓰나? 아! 비상구 이런 감각 돈 주고 못 삽니다. 굉장히 제가 샘나죠. 어떻게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걸 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막 화려하게 꾸미고 싶고 이것저것 알록달록하게 칠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애여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제가 남자 구독자분이 진짜 드물어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가다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먹을거리들이랑 속에 떡배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딸기를 진짜 좋아하고 체크무늬도 좋아하는 체크무늬 딸기에다가 옆에 아까 두더지 같은 애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있는 거예요. 엄청 넉넉한 떡메가 들어있어. 감사히 잘 먹고 잘 쓰겠습니다. 작가님 소감이 여기선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아, 이런 거를 선물로 덤으로 주셨는데 난 이런 게 진짜 좋아. 모조지에다 글씨 쓰기 좋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딱이야.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서 작가님께서 덤 스티커도 선물로 주시고 고전 순정 만화 그림체 진짜 좋아하는데 이 작가님은 드로잉도 드로잉이지만 채색 느낌? 편집
느낌 이런 것도 진짜 딱 옛날 고전 느낌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판매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서는 구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작가님 꼭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무료로 배부해주시는 명함만 챙겨왔습니다. 아 이거 구입했는데 이걸 깜빡을 했네요. 마지막에 후아 에디션 작가님들 키링이랑 스티커들 구입을 했습니다. 후아 에디션 작가님 두 분은 부산 코미걸드에서 만나게 된 인연으로 계속 인사드리고 있게 됐네요. 그리고 요거 바다범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셨어요. 다시 찾아가서 뵙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리무버블 스티커. 리무버블 스티커 좋아. 저 진짜 뗐다 붙였다 겁나 많이 하거든요. 운동하고 있는 스티커야.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K-LP 오늘 다녀온 거 하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페어들 놓치지 않고 잘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둥바 작가님들 화이팅! 가자 가자.